네, 이번에는 동의대학교 스마트 의료산업 활성화 사업단입니다. 네, 먼저 이 학교에서 나온 사업단인데요. 네. 어떤 사업단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사업단은 부산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단이고요. 부산에 있는 스마트 의료 및 헬스케어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지원하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네. 계신데요. 이번 전시회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신 건가요? 사실 이번 전시회가 헬스 IT가 주요 이제 그 주제잖아요. 저희 근데 부산에서는 헬스 IT를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많이 없어요. 근데 저희 쪽에서 유일한 그 전국 유일의 RIS 사업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업체를 알고 있어서 저희 수혜기업 중에 8개 업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. 네. 네. 어떤 기업이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해 주실 수 네. 있을까요? 거의 제품마다 스마트한 제품을 제조를 하는 게 저희 사업단하고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아용 스마트 체온계 그러니까 귀를 이렇게 딱 딸깍 해가지고 바로 알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폰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기록들을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고 네, 그런 제품도 있고 또 두피 요즘에 좀 건강에 관심 있어 하시는 소비자들이 많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피 측정을 해주고 그래서 두피를 직접 보고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이제 또 제조하는 그런 업체도 같이 나왔습니다. 네. 그야말로 이 부산의 스마트 의료산업을 네.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단인 것 같은데요.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? 앞으로의 계획은 부산 지역의 그 스마트 의료 및 헬스케어 제품 제조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지원을 해가지고 부산을 동북아 의료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희 사업단의 목표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네, 이상 헬스 IT 융합 전시회에서 동의대학교 스마트 의료산업 활성화 사업단이었습니다.